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제가 그냥 이 말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무조건 여러분들 시간 내셔가지고 이번에 아트 부산 정말 꼭 오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전시를 통틀어서 가장 재밌는 전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이러한 작품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뭘 찍을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익숙하게 다녔던 이런 갤러리부터 찍고 나서 풀 영상을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제 그림 아시죠? 이 작가님까지 왔다니까요. 어느 정도 스케일인지 아시겠죠? 자, 첫 번째로는 제가 정말 애정하는 갤러리, 제가 맨날 얘기하는 갤러리 중에 하나죠. 에브리데이 먼데이에서 이번에는 문아씨 작가님을 딱한명 픽을 해가지고 아예 개인전으로 오픈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문아씨 작가님이 아주 그냥 이번에 일을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작품도 정말 정말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뭔가 각오를 한것 같이 작품 하나하나에서 약간 공력이 느껴지는 그러한 작품이었습니다. 문아씨 작가님이 약간 불교 베이스로 종교적인 느낌을 좀 그리는 작가님이시긴 한데 이번에는 그러한 종교적인 느낌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런 따뜻한 느낌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작년 아트 부산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수혜를 입은 작가님이 아닌가 싶은 작가님이 바로 슈무 작가님이신데요. 작년 아트 부산을 기점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셨죠. 저도 한 점을 하고 싶었는데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250번째 이상으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만큼 인기 많은 작가님이라는 거. 그 다음에는 지나가는데 정광영 작가님의 이러한 작품을 이렇게 매달아 놓은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한데 이러한 작품은 처음 봤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딱 가까이서 봤는데 뭔가 주먹으로 톡톡 치고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큰일 나겠죠?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갤러리, 바로 탄 갤러리입니다. 정말 언제나 레전드를 찍고 있는 갤러리인데요. 자오자오 작가님을 필두로 오른쪽으로 저기 보이는 작품 보이십니까? 바로 장콸리라고 하는 작가님이신데요. 국내에서 정말 인기가 많고 해외에서도 너무너무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물어봤는데 현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후다닥 뛰어갔더니만 역시나 판매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언제쯤 탕에서 작품을 구매할 수 있을지 정말 노력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장콸 작가님 옆에는 윤혁 작가님의 작품도 있었고, 우리나라 인기 작가 3대 작가님 중에 한 분이셨던 우구원 작가님, 이제는 약간 어나더 레벨로 가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인기가 많은 작가님인데, 제가 지금 탕에 크레딧을 쌓아도 3년 동안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인기가 많은 작가님이시고요. 그리고 디렌니 작가님, 최근에 탕 소속으로 돌아가신 작가님인데, 최근에 푸베에서 개인전을 하셨죠? 아, 그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칭찬을 했던 작가님이십니다. 그리고 에가미 작가님. 뭐, 에가미 작가님은 이제 글로벌하게 넘어가셔가지고, 뭐, 더할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김종학 작가님이 정말 우리나라의 대가 작가님 아니십니까? 우리 그 BTS의 RM님도 좋아하는 작가님인데, 이 뭔가 압도적이라고 하는 느낌이 정말 들 만큼 좋은 작품이었는데, 김종학 작가님 혼자 이렇게 부스를 탁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레전드는 레전드.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작품이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또 스텐에 있는 센바이펜 작가님. 저는 여기 왼쪽에 있는 폭탄도상 작은 걸 하나 갖고 있는데 저 가운데 두탁 인물이 안고 있는 이 작품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월드컵 때 손흥민 선수랑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고 이렇게 안고 있는 작품인데 제가 이거를 무조건 살려고 진짜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트 부산도 온 거였는데 아. 홀딩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사고 싶은 작품은 너무 사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어떤 작품인지 잘 모르시죠? 이게 미스터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저 작품이 음아음아하게 비싼데 저도 이렇게 큰 작품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이렇게 우구건 작가님의 작품이 있었는데 이 작품도 1억 정도 하는 그러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갤러리 도대체 뭐야 하고 좀 안으로 살짝 들어갔더니 저 왼쪽 편에 저 작품이 뭐냐? 헤르난바스라고 하는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많은 작가님의 작품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313이라고 하는 갤러리인데요. 와, 이번에 이313 갤러리도 진짜 힘을 빡 주고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작년 아트 부산 때 제가 이 우건 작가님의 판화를 처음으로 봤었는데, 와, 그때 조금 사둘 걸 그랬나 봐요. 판화 가격이 벌써 한 몇백만 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우건 작가님의 작품을 올해나 내년에 한번 꼭 사보는 게 목표인데, 뭐 목표가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한번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건너편에 이렇게 하태인 작가님의 작품이 스르르르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갤러리가 있는 겁니다. 바로 가나의 OKMP라고 하는 갤러리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너를 도니까 헤르난바스가 또 있는 거예요. 와, 역시 보통이 아닌데? 하고 코너를 또쓱 도니까, 여러분들 이 갤러리 기억나시나요? 박성옥 작가님의
본인의 작품을 이렇게 현장 추첨을 통해서 판매했던 그러한 작품인데, 아, 전 정말 죽어라고 이런 투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 또한 이미 판매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방을 메고 다녀가지고 제 어깨가 부러질 것 같았는데,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맡겨놓고 다시 또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프린트 베이커리. 정말 제가 애정하는 그러한 갤러리죠. 방금 더현대에서 개인전을 했던 유야 작가님이 보이고, 또 오른쪽에는 또 김선우 작가님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또 판매하지 않는 비매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판매 좀 해주시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보여지는 작품 같은 경우는 청신 작가님. 청신 작가님이 이 해바라기 시리즈를 이번에 선보이셨더라고요. 노란 색깔이 조금 더 가미된 이 작품이 어우 좀 굉장히 싱그러워 보여가지고, 혹시 이 작품도 있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미 20호와 50호 다 팔렸다. 그리고 나서 진짜 또 요즘 굉장히 핫한 작가님 중에 한 분이죠. 지금 더현대에서 개인전을 진행 중인 최혜지 작가님. 지금 최혜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런 뉴욕 라이프라고 하는 주제로 더현대에서 개인전을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다녀보셨으면 좋겠고요. 아, 저도 대기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나갔는데 언제쯤 구매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시멘트를 활용해서 작품을 이렇게 만드는 분인데요. 정말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그러한 작가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넘어가면 여러분들 엘마 알머슨. 제가 이 작품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요즘 솔직히 옥션이 좀 불황이었어요. 비딩이 많이 안 왔는데 얼마 전에 엘마 알머슨의 이런 비딩이 기가 막히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주의깊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보면 노머니 노아트 1화에 우승을 하셨던 이사라 작가님의 작품이 보여서 살짝 궁 찍어봤습니다. 그리고서는 여기 주지호 작가님의 작품이 있어서 또 한번 찍어봤고요. 그 오른쪽에도 이제 제가 예전부터 봐왔던 작가님 작품인데요. 원래는 좀 추상적인 느낌이었는데 약간 구상의 느낌이 좀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가미가 되면서 작품이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작품인데 하고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제가 좀 익숙한 작가님들의 작품을 쭉 나열을 한 거고, 제가 다음에 올릴 영상은 40분이 넘는 그냥 자연스럽게 아트 부산을 쭉 훑어보는 영상이니까 그 영상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이배 작가 님 살짝 쿵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학고재, 여러분들 학고재 갤러리 클라스 아시죠? 거기서 이제 박광수 작가님의 작품이 나왔는데요. 솔직히 이 작가님은 제 취향은 아닌데 저희 이제 함께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박광수 작가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상인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은 뭔가 구상에 사람의 인물이 보이는 이 박광수 작가님의 이 화풍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나 다를까 이번 아뚜부산 첫날 작품이 싹 다 솔드아웃 되었다는 사실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번 아트부산은 VIP분들도 많이 오시긴 했지만 정말 작품을 그동안은 판매가 안 되고 VIP분들 그냥 많이 왔는데 이번에는 판매도 많이 된 그러한 거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틀레 악기의 콰야 작가님. 저는 콰야 작가님의 다른 작품도 뭐 소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별빛도상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언젠간 꼭 소장할 거고, 최근에는 이러한 잠 시리즈도 하시더라고요. 저 잠 시리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콰야 작가님의 별빛도상 꼭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틀레 악기의 권능 작가님. 저도 처음 듣는 작가님이셨는데요.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님이라고 하시고요. 이 작가님의 화풍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작품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사에 많이 나오는 작가님 또는 그 인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방문하시면 좀 찾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산의 대표 갤러리죠. 미들맨 갤러리. 여기 베이스먼트 작가님 작품도 보였고요. 안소희 작가님의 작품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인전을 오픈을 하셨던 작가님의 작품도 요렇고롬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재밌게 작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이번 아트 부산은 제가 정말 많은 전시를 다녔잖아요. 기가 빨릴 만큼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 정말 정말 많거든요. 제가 이 정도까지 어필을 하진 않는데 여러분들 진짜 꼭 시간 돼가지고 한번 내려오셔서 여러분 작품 보시는 거 정말 강강강강 강추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해서 못 보신다면 제가 다음에 올릴 40분짜리 영상 제가 정말 필터 없이 쭉 올렸거든요. 여러분들 그것도 꼭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오늘도 좋은 퀄리티 해보세요. 뿅.